알았어. 자, 양풀 준비해. 어. 자, 아마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한데 우리 양풀이 품바 유튜브에서 보면 이제 엄청납니다. 파워가 지금 요즘에 대단해요. 자, 자 우리 양풀이 품바 지금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 자 박수 하면은 소리도 질러줘. 자 박수.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이 더운데 안녕하세요. 엄마 춤춰도 돼? 괜찮아? 네. 이 도쳐도 못하면서 사랑했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걸 준다. 약속이나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제와 왔던 일을 바꿀 수 있나. 아 들어오라고. 근데 김치국 마시는 밥이야. 부산 어협 중매인 23호 연지 아지매 한번 가보이소. 어, 또 장어도 있고 장애 홍어 가오리 또 뭐 또 그게 다가. 아, 알았어. 다 그렇지요. 디스코 삼바. 이 놓쳐도 못하면서 사랑했어. 앞이 캄캄 안 보이지 뭐.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커피 지나가요. 길을 지웠던 시간은 우리 별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일을 바꿀 수 있나. 내 마음 부러워지만 여러분을 떠나서는 각설이도 없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자리여 세워라 내워라 오고 가지는 말아라. 그 이쁘던 얼굴이 쭈룩망대였다. 평생 괴기장사하다가 서운 세월을 다 보내보는 거. 우리 엄니 건강하라고 박수나 한번 쳐주세요. 아까 저 연지 아지매 그 들었지요. 홍어도 있고 장어도 있고 알았지요. 당연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오늘 저희들이 왜 왔는지 아시는 분 괜히 건드려가지고. 오늘 우리가 왜 왔는지 몰라요? 아유 시상해. 그러면 아까도 모르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겨? 부산 맹물 나를 봐봐. 나를 쳐다봐. 대급박을 돌려. 대급박을 너희들 좀 비켜봐. 너희들 좀 비켜봐. 어이 옷이 밑으로 좀 비켜봐. 참. 아버지 여기 봐봐. 자갈치 시장 고객 감사 이벤트 박수. 이게 뭐냐면 어려운 말 안 할게.
우리 1층하고 2층하고 많이들 이용들 해주셨잖아. 이제 감사하다는 마음을 우리 저 회장님을 비롯해서 상인 여러분들이 대신 상인 여러분들 대신해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모였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분들한테 상품 줘, 상품. 뭐 준다고? 상품. 기대기 잘 들리세요? 사람이 뭐 말을 하면 대꾸도 좀 해주고 그래. 다시 물어봐야지. 뭐 준다고? 상품권. 그렇지.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사람들이 한해서 그 추첨권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추첨을 해. 온누리 상품권도 드리고. 예,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알았지요? 예, 노래 한 장 더 할게요. 가만 있어봐. 뭔 노래를 불러야? 신나는 거. 어? 신나는 거.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이 있으면 아저씨가 뭘 제대로 못해. 뭔 말인지 알아? 아저씨가 머리 숙여 그러면 숙여야 돼. 알았지? 말 잘 듣는 애들은 구경하게 하고 말 안 들으면 쫓아보낼 거야. 자, 말 잘 듣는다 한다고 고개 숙여. 옳지. 고개 들어올 때까지 들으면 안 돼. 알았지? 왜 그러냐면 여기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리라 너희들이 보면 좀 안 돼. 뭔 말인지 알았지? 자, 다시 머리 숙여. 옳지. 머리 들어. 옳지. 아이고 잘한다. 이것들을 단돈을 좀 해놓고 해야지. 저 앞에서 내가 뭘 넣었어? 내가 뭘 넣었지? 머리 숙여! 옳지! 머리 들어! 옳지! 단단히 해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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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무슨 말입니까? 응. 어? 무슨 말입니까? 추! 추! 주변! 어디 나왔죠? 해병대 몇 기? 어? 몇 기? 내가 587기인데. 네. 나 100명도 근무했는데. 100기. 기술을 말을 해야지. 후배인지 선배인지 알지. 근데 그걸 말하면 안 되지. 어디서 해병대를 들리기 거지라니. 좀만한 스키가 지지를 하고. 하, 그냥 저를 어르신들 모신 데서 뻥치지 마라. 지겹다. 그러고 이제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반말도 좀 하고 그럽니다. 어르신들 알았지요? 네. 어르신들 많이 계신 게 추억의 소양으로 한번 올라갑니다. 추억의 소양. 네, 추억의 소양으로 한번. 젊은 것들은 소용없어. 네. 어르신들 먼저 모셔놓고 살살 시작을 올라갑니다. 차기는 받침을 받치고 자질을 딱 받치. 머리 숙여. 머리 숙여. 딱 받치고 캥네. 추억의 소양. 좀 힘드시더라도 손을 조금 놀리시면은 건강에 좋대요. 건강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빨리 죽는다네. 사실은 백댄서예요. 백댄서. 잘해라. 다시 한번 그 얼굴이 싫어라. 몸부림이 치며 울며 떠난 사람 저 달이 밝혀주는 가수, 너는 백댄서. 어디 백댄서가 앞에서 솔직히야. 뒤에서야. 뒤에서. 아이고 씨발 하나씩 나오네. 예병을 하고 큰일 났네.
땡볕에서 하는 게 힘들어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안 바래요. 그냥 아이고. 여러분들의 조그만 관심, 뭔 말인지 알지? 네. 노래가 끝나면 박수도 한번 쳐주고, 그러면 힘이 나, 힘이.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내가 나와, 그러면 나와. 해. 들어가 있다가. 찌그러져 있다가 내가 나와 그럼 나와 들어가 박수 두 번 시작 하나 둘 세 번 치는 사람들은 치매 일기요 벌써 이 치매 나와가지고 큰일 났네 저놈 좀 말벼라죠 저기 잡신이 들어가지고 큰일 났네 저거. 아이고 이놈아 저놈을 어찌야 쓰려나 모르겠네 박수 한 번 시작 그렇지 이렇게 박수도 치고 이렇게 놀아야 그리고 아버지 그 다리를 꼬고 있으면은 속에 있는 놈이 빨리 뒤진대요 적당히 벌리고 있으면 아버지도 꼬고 있는 거 우리는 다리 꼬고 있는 것만 우리는 앉은 자세만 봐도 언제 있는가 금방 알아 이 누나는 어쩐 얘기 하고 왔네 그냥 이런 말을 웃자고 하는 거고 그래 형은 노래할게 너는 다리 주물르고 있어라 어 다리 좀 주물르고 앵콜 한번 더 할까요? 네 앵콜 한번 더 할까요? 네 어, 그러면 우리 저 지금은 공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좀 재밌게 좀 해주려고 하고 나서 이제 각설이 공연할게입니다 알았지요? 네 자 한번 있어봐 묻지 마세요 알지요? 네 묻지 마세요 시작은 아무도 모르네 다시 묻지 마세요 지금 전에 테레비 없어요 묻지 마세요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면 보약 같은 친구 한 번 하고 아미새까지 세 곡 연달 한 번 갈게 예, 아미새 할 때는 장구도 치고요 자 가자 묻지 마세요 박수 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갈치에 왔는데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자랑 것도 없는데 이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하나지 하나 둘셋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서 넘어가는 청춘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으라 저가 묻지도 말고요 따지지도 말고요
알지도 말도 채지도 마세요. 그러다 대체 나 필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여론의 숫자가 따라오네. 잘한다.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춤추는 너다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더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링콜 안 나오면 대답을 안 듣죠. 앵콜이 일이 천방지축이 돼갖고 뭔 통일이 되겠어요. 뭔 통일. 어? 이 조그마한 데서도 이 통일이 안 되는데 뭔 통일을 말해요. 앵콜 다시 차렷 경례. 아이고 누워서 못 들었다. 아유 사람 만나요. 응? 제발 죽은들은 시원할 때 하고 나는 땡볕에 내려가서 이게 뭔 짓거리인가 모르겠어. 이야 제가 자갈치를 한 10년 만에 왔는데 진짜 많이 변했네. 혹시 관광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관광 오신 분.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예? 전라남도 광주. 그래 꼬라지 못해 광주같이 생겼다. 아이고 잘 왔어요. 어디서 뭐이서 사이서 뭐 샀어요? 엿 샀어요? 나는 엿 사먹는 사람들 정신나간 것들이라고 봐요. 아 엿 사먹을 거 좀 더 못해가지고 저 가서 회를 사먹어야지. 회를 사먹어야. 또 광주 말고 또 다른 데서 오신 분? 네. 어? 안산. 아이고 생긴 건 촌스럽게 생겼는데 서울에서 왔네. 아. 이 장에는 나는 영도성. 아, 지랄하고 있네. 네. 하여간 이 경상도 사람들이 보면 좀 뚝뚝하다는 말을 많이. 경상도 사람 다 이거 신고 아니 나는 오 포장난 같은 말 걸릴까? 팔자가 이런가 봐. 전고 싱싱한 것들만. 아, 내가 있잖아. 신수지만 해요. 노래 한 자리 더 하고, 이제 각설이 타령도 한번 할라요. 그러고, 이제 지금부터 각설이 타령을 할 적에는 조금 반말이 좀 들어가고 그럽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어르신,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반말을 좀 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알았냐, 이놈아? 우리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에이, 백살. 86. 고고 반. 50살. 나 오늘 우리 아버지하고 반말 텄다. 80 밑으로 좀만한 새끼들아. 반말을 더 이해해라. 그렇지. 자, 원래 아버지. 16개 있었던 사람이 있다가. 아이고, 둘이 딱 사귀면 되겠다. 아버지, 엄마, 마음에 드냐? 문화관 거인가? 노래 한 자리 더 하고, 자, 각색이 다른다 하고, 어허, 시구, 들어간다. 절 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양푼이가 뒤지지도 않고 또 왔소. 어허, 시구,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 동네는 뭐 집구석이 우한이 있어. 아까부터 계속 그러자
저 노래하나 저 아까 뭐 한다 그랬지? 보약 같은 친구 한번 더 하고 이제 각설 타령 한번 들어갈게요. 그 보면은 저 5번에 보면은 예, 각설 타령 있습니다. 자 이거 이거 주시면 됩니다. 자 보약 같은 친구 가자. 박수 치고 그 뒤에서 똥구정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 앞으로 있어. 행임아 사장님 야 이 새끼들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라 자네는 좋은 친구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 세계 이별인 거야. 서방보다 각설이 다 좋고 상위보다 각설이 다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보약 같은 친구야. 아휴 내 팔자야. 나는 꼭 걸려도 딴 놈들은 돈 많은 가부도 걸리고 그러지 난 꼭 카드 빚이나 갚아주라고. 이놈의 팔자가 그런가 봐. 이점 좀 낫네.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보자. 잘한다. 자식보다 각설이가 좋고 돈보다 여러분이 좋아. 친구야 나 떨어져. 이리 와서 친구 소개 들어보자.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용감보다 각설이가 좋고 돈보다 각설이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아이고 아미세 하나 더 하자. 아미세 아미세는 다 알지요? 아미세 몰라요? 시방세도 몰라요. 시방세 아미세 몰라요? 현철이 선생님이 옛날에는 참 잘했는데 이제 고처리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목소리 힘들더만 요새는 아미세 손도 달달달달달 그놈의 세월이 다 젖어놓은 게 아미세 같이 한번 신나게 한번 하고 각색 타령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미세 아미세 미미뽕 이쪽만 먹어야 돼서 이쪽만 봐. 아미 한 번만 더. 아미 미뽕. 자, 아니 가만 있어봐. 아미세 잠깐만 있어봐. 아미세는 내가 이제 장구를 치면서 할게요. 알았지요? 나는 장구 치고 노래 부르고 여러분들은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됐나? 됐다. 됐다. 한쪽으로 하고 치는. 아이고야 건강하시겠다. 아버지 아직 건강하시죠? 제가 건강 체크 한번 해도 오른손 한번 해도 아이고야 왼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가운데 다리 아이고
가운데 있다는 거. 야, 진짜 말해. 자, 아비새는 다 알지? 알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한 게 말을 안 듣네, 진짜. 델라! 델라! 저 뒤에. 델라! 델라! 이 뻥이다. 자, 다시 한 번. 델라! 델라! 가자! 아름답고 인생 아비새 당신 남자의 가장만 태우는 여자 안 보면 보고 싶어 보는 이유라 멀어지는 아름다운 윤수 사가체 아비새 좋아 좋아 아비새가 나를 울린다 이름 사랑이다 아비새야 아비새야 미워할 수 없으세 아비새 당신 남자의 가장만 태우는 여자 간다고 말만 하면 눈물 흘리네 떠나려면 정을 주는 아름다운 미운새 아비새 아비새 남자라는 이유로 아비새가 나를 울린다 사랑입니다 아비새야 아비새야 한 번 더 아비새 아비새 아비새가 나를 불린다 사랑입니다 아비새야 아비새야 좋다! 음악 소리 멈추세요.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을 숨기고 살아도 여러분도 그런 여런 슬픔을 간직하고 박선이 앞에서 박수를 쳐주네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라하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싶네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아파 저마다 처음 듣는 사랑을 하면서도 수많은 이별을 숨쉬고 있어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본다니
나라는 이유로 두더두더 떠들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 내어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놓이네.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아이고 힘든다. 기가 조용해. 이제부터 진짜로 떠들긴데 이제부터 시작인데. 노래 잘해요? 네. 잘한다기보다 남들이 그럽니다. 저 나훈아 씨보다는 좀 못해도 태진아 씨하고는 뭐 거의 비등비등하고 송대관 씨 그분보다는 낫다고 그럽니다. 내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럼 노래도 그 가수는 그 노래 따라간다고 그러더라고. 가수는 혹시 저 송대관 씨 노래 들어보셨지요? 네. 노래가 좀 천박스럽더라고. 분위기 좋다 좋다 느낌은 온가 온가 준비는 됐네 오메 싸물었네 이치라고. 뭔 노래가 그 뭐냐고 몰라. 송대관 씨보다는 노래 더 잘하지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 노래 그 송대관 씨도 자기 노래 불러가지고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CD 팔잖아요. 그지요? 아이고 누나 고마워. 아유, 한 것도 없는데 언제 부활이라도 한번 맞추시. 송대관 씨도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CD 만들어서 파는데 혹시 내년에 올해는 말고 올해는 틀렸고 오빠 말 좀 들을래? 올해는 들렸고요. 내년에 제가 이제 저 내년 가을에 그 우리 어저 자갈치 축제에 오면 제 CD를 하나 만들어 올라고 그래 내년에. 그럼 이제 이 얼마나 팔릴지인가 시장 조사를 좀 하고 만들어야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명이나 팔아줄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내년에 내가 CD 만들어 뭐 팔아주실 분 손 한번 만들어 주세요.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안 물어보고 만들어 왔으면 또 망할 뻔했네. 아버지 내 말씀 좀 들어보시오. 내가 지금 판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판다고 손 한번 들어주라 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요. 참 세상 어째 그 땅으로 살까 몰라. 노래 그럼 손이라도 한번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치요. 다시 한 번만 더 물어보고 내년에 제가 CD 만들어 보면 팔아주실 분 손 한 번 만들어 주세요. 오라 나 이럴 줄 알고 미리 만들어 왔지. 아이고 어머니 세상 뭘 방금 엿 샀어요? 아까 그 엿은 중국산인데 이거 며느리예요? 며느리? 며느리 아이고 딸인 게 이런데 모시고지 며느리 개 같은 년은 안 모시거든요. 며느리?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며느리 나 여자기 28년 만에 며느리가 시엄마 모시는 거 처음 딸이지 60대에 저 세상에서 저 노래도 며느리하고 딸은 틀려. 엄마가 야야야 내 나이가 이 노래 부르면 딸은 우리 엄마 이쁜이 수술해가지고 남자친구 한 번 더 만나지. 며느리는 우리 시엄마 저승각이 딱 좋은 나. 노래도 잘 불러야 돼. 저 노래 하나 주고 여담밖에 돕시다. 그러고 나서 공연 한번 합시다. 야 이쁜이들 둘이 나와. 나와. 아 이리 와. 와 인사를 해야 돼 인사를. 자리 허리 참네. 저쪽에다 놓아 저쪽에다 놓아 인사를 잘해야 돼. 이리 와 가시네야 이리 와
순서가 있는 거였지. 차렷 경례 들어오더라. 차렷 경례 한 방 더. 사랑이 뭐냐 모르신다는 한방에 훈란하게 사랑하더라. 점점 점점 언제나 내 곁에 머물지 않아. 사랑 사랑 있을 때 잘해라. 청춘도 사랑도 한밤에 훈련한다. 에이 잘 나오나. 야하 누나가 12명이야. 첫 번째는 마누라이야. 두 번째는 옆에 내이요. 세 번째는 첫사랑인데. 네 번째는 박씨요. 다섯 번째 여보지. 여섯 번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믿더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힘들다. 저 혹시 연 드시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머리를 쳐박고 땅바닥을 보고 계세요. 저들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돈 없는 줄 알아서 그냥 지나간다. 너 돈을 봐라 이 년들아. 돈을 봐. 돈 나온 지가 언젠지. 죄송합니다. 여쪽 갖고 가시네. 여쪽. 너는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 여슬 여기 돈 나온 지가 잠겨있다. 봐봐, 미안하잖아. 꿀 좀 받아줘. 아, 괜찮은데? 아이, 닦아줄게요.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 노래 끝날 때까지만 팔아.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쳐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믿더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살아가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살아가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노래는 수도 없이 들었어. 진짜 박수 한번 쳐주시고 여사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너희들은 뒤로 가. 안 산 것들 들어와. 그럼 누나 눈이 참 이쁘게 생겼다. 눈 한번 써라 써라 써라. 가자. 자갈치 아니면 기호 2번. 네. 아이고 우리 강주택 씨가 오늘 뭐 합격을 하셔 아니죠 저 당첨 아니죠 뭐지 어? 아 구청장 당선됐어요? 됐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오. 안 됐어요? 그나마 다음에 한번 밀어주시오. 아이고 강주택 씨 참. 가자. 자 남들이 안 즐거워서 껄껄 웃지만 옷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남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오늘도 춤을 춘다. 분단장
걸걸 웃지만 오늘은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남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박수! 두둥두둥두둥 어린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자꾸 바뀌잖아. 각색 타령도 바뀌는 거야. 다시 한번. 절 쉬고 쉬고 들어간 탐험. 박수 한번 쳐달라 그 말이. 박수 한번 쳐달라. 아이고. 북정광 칩시다. 그 연 누가 먹을 거라고 그렇게 깼었어. 여기가 지금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원도 한번 올릴 겸 국장단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해야 돼 말이야. 제일 뭐 막 이따 가세요 그렇죠? 아휴 비나이다 비나이다 씨발 비나이다. 하나님이 듣든가 부처님이 듣든가 들을랑가 안 들을랑가를 모르겠어. 나는 한번 빌어볼라요. 너 치지 말한다고 안 치냐? 치지 마.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한번 빌어보는 기라. 동방백방 실력님전 서방백방 실력님전 동방백방 실력님전 남방백방 실력님전 앞에 이 못난 각성이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한번 빌어드린다는데 멀뚱멀뚱 째리보고 있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첫째로 건강, 둘째로 건강하시라고.
힘들다, 정말로. 왜 이리 더워? 바람 불어서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우리도 저 땡땡 좀 가리고 하자. 아이고, 사모님 고마워요. 그걸 먹고. 야, 사람 많이 모였다. 야, 뭐, 이게 뭐. 응, 가자. 자갈치 남자 한고 하고. 박수 치고! 박수 치기 얼마나 좋아. 자기 갈매기도 사랑한다니 그러라 한잔 술 청춘을 담았고 두지한 술에 의리를 담아 묻지도 말고 묻지를 말아 남자의 사연 묻지를 말아 첫사랑길라 자갈치에 남자 하는 자갈치에 남자 하는 바다가 사랑이라 한다 부산의 남자는 부산의 남자는 바다가 고향이 박상철이보다 낫다 박상철이보다 낫다 박상철이는 노래 세 곡 부르면 10년만에 받아 나 열 곡 불러봐야 3천원짜리도 안 팔아주더 말 그래서 사람은 하여간에 출세를 해야 돼 어우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 하나 등대불도 사랑한다니 그러라 한잔 술 파도를 담고 두잔 술에 하늘을 담아 묻지를 마라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묻지를 마라 첫사랑 길러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사랑이란다 자갈치의 남자는 부산의 남자는 성격도 화끈하다네 앵콜 나오면 하나 더 한다 앵콜 안 나오면 씨발 앵콜 너희들이 앵콜을 좀 해줘 안 잘리는데 나 오늘 지금 저 그거 보는 거예요. 저 우리 단장님한테 뭐지 그거? 오디션 보는 거예요. 앵콜 안 나오면 나 오늘부터 잘리고서 다시. 아니 잠깐만 노래 끝나면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앵콜 억지로 냈던 어쨌든 앵콜 나왔잖아. 그럼 하나 더 하자. 저 뭐야 그 저 그나저나 나 노래 잘해요 못해요? 잘해.